안녕하세요. 또리사랑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아주 청명한 게 미세먼지도 하나도 없고 너무 날씨가 좋으네요. 저희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이 요번 비는 안 맞췄지만 먼저 오던 비는 다 맞췄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이 다 빠져가지고 퍼렁이가 됐답니다. 요 벤바디스도 노랗게 물들었던 아이인데 이렇게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퍼렁이가 됐어요. 요 미니마도 요 아이도 이렇게 군생인데요. 요 아이도 아주 햇빛에서 요 아이는 좀 이렇게 약간 물이 들고 있어요. 이렇게 수연, 프릴 수연은 그래도 이렇게 물이 좀안 빠지고 있어요. 프릴 수연, 이거 세개 합식하는 애들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물들고 있습니다. 요 덕양갈매기, 요 아이는 진짜 예쁘게 물들었었는데 지금 물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온슬로우 입고지원 아이인데요. 입고지원 아이가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고 저렇게 예쁘게 크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입고지에서 이렇게 군생으로 나오기가 힘든데 이렇게 군생으로 자라는 애가 너무 기특해요. 너무 이뻐요. 또 요아이도 아이시 그린 요 군생인데요. 요아이도 이렇게 아주 퍼렁이가 되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요아이는 해리와슨인데 요아이는 묵둥이에요. 묵둥인데 제가 너무 웃자라서 너무 길게 늘어져서 잘라가지고 다시 이렇게 심은 거예요. 잘라서 그냥 바태턱에 심어줬어요. 이 아이도 벤바디스인데 이 아이는 적심했더니 이렇게 다 군생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 벤바디스는 워낙 짱짱하게 이렇게 자라고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참 키우기가 좋더라고요, 이 애는. 많이 웃자라지도 않고, 또잘 자라요. 까다롭지 않게. 그리고 요 아이는 소인재인데요. 요 한포트를 그냥 이렇게 사다가, 분갈이도 안 하고 이렇게 놔뒀는데 아주 풍성하게 자구를 많이 달고, 지금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색감도 이렇게 많이 들었죠. 잎이 아주 짱짱해 보이죠. 이런 애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위에 있는 아이들, 시래기 위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저는 요 노브를 볼 때마다 너무나 신기해요. 이렇게 물이 얼마나 이렇게 예쁘게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름인데도 이런데 가을 되면은 얼마나 물이 예쁘게 들겠어요. 정말 예쁘죠. 여러분도 요 노브를 한번 키워보세요. 얘 까다롭지도 않고 아주 물도 예쁘게 이렇게 들고 입장이 통통한 게 너무 예뻐요. 이 애가 크게 자라면 옆가지를 치고 크게 자라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 노브리. 저는 요거를 저기 다연농원에 가서 봤는데요. 너무 예뻐요, 이 노브리. 그리고 요 아이는 라일락. 저는 요 나일락하고 또 뉴엔의 진주하고 잘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좀 비슷해 보여가지고. 근데 뉴엔의 진주가 조금 더좀 붉은색이 더 많이 도는 것 같기도 하기는 해요. 근데 요거 뉴엔 저기 라일락 요 아이 6포트 이렇게 합식시켜준 아이거든요. 6포트 합식해가지고 아주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는 간주. 간주가 이렇게 꽃대를 많이 달고 지금 꽃이 이렇게 많이 피고 있어요. 빨갛게 물들었더니 색은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어요. 이 마커스도 물이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싱싱하긴 하죠.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여기는 볕을 하루 종일 보는 데니까
처음에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여기에 볕을 보는 자리라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꼬집기를 한 했더니 이렇게 까라솔이 아주 한 군데서 몇 개씩 나와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까라솔, 이것도 까라솔이고 이 아이도 까라솔인데요. 이 아이는 조금 더 묵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확실히 색감은 더 좋죠. 이 아이도 또 이제 다 이렇게 좀 꼬집게 해줘야 되겠어요. 이 아이도 좀 풍성하게 자라게. 그리고 이 아이는 홍매화인데요. 홍매화가 이제 요거 두 포트 합식시켜준 아이예요. 두 포트 합식시켜준 아이인데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연정 바이솔. 바이솔 연정 바이솔인데요. 이렇게 마땅히 심어줄 데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포트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왁스인데요. 아직 이렇게 탄게다안 가셨어요. 이제 이게 뭐 가을이나 돼야 이게 가시겠죠?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요번 비는 하나도 안 맞혔어요. 다 덮어주고 요번 비는 맞히지 않았는데요. 이제 비가 오면은 요렇게 야강살이 있는 애들은 다 들여놔야 돼요. 장마지고 그러면 비바람 불고 그러면 좀 위험하니까. 그리고 또요 정야. 정야 요 아이도 이쁘지 않아요? 요 아이들은 잎꽂이하고 또 잎꽂이에서 자란 아이들을 이렇게 적심을 해줬더니 이렇게 자구들을 이렇게 달았어요. 두 개도 달고 세 개도 달고 이런 애는 세개 달았죠. 요 정야가 저 웃자람이 심한 아이예요. 웃자람이 심한 아이다. 또 실내에다 두면은 얘네들 다 웃자라요. 그래서 요 거리대에다 이렇게 내놨는데요. 물도 예쁘게 들고 아주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이 된 애들은 좀 묵은 애들이고 또좀 파란 애들은 이렇게 잘라서 심어둔 애들이라 좀 파랗죠. 정야가 요 아이가 이제 올해 묵으면은 굉장히 따글따글하네요. 이렇게 한 화분에서 예쁘게 자랄 것 같아요. 예쁘죠? 네, 그리고 요 아이는 라즈베리 아이스. 라즈베리 아이스 이렇게 커다란 분에 심겨진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이렇게 다 타가지고 아주 너무 속상했었어요. 이렇게 다 야강살이는 다 타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낙엽 하엽이 지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도 많이 이렇게 고실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구를 많이 이렇게 입장을 많이 이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 라즈베리 아이스가 물들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가 가을쯤 되면은 이제 이렇게 탄 입장은 다 없어지고 좀 예쁘게 물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꽃피는 염자 이 아이도 큰 아이인데요. 이렇게 물이 많이 빠졌어요. 희성은 빨갛게 물들었더니 물이 아주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거리대에 지금 화분이 한 24개 정도 올려 있거든요. 저 안에까지 다 저렇게 저 안에까지 제가 이 거리 이 시래기 위에다가 커다란 판자를 얹어가지고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여기를 넓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화분이 여기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한 24개 정도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러면 또 다음에 더 예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또리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